그러네요. 같은 사이즈지만 밴드 하나로 확연히 다른 느낌. 오, 같은 사이즈 안 같아요. 저도 종아리가 좀 크다 보니까 일반 시중에 부츠를 신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스판 부츠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왕발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진선 씨의 두 번째 성공 비결은 손님들의 왕발 콤플렉스를 덜어주기 위한 오랜 고민에서 나왔다. 피 안 통해서 힘들 수 있거든요. 가게 돌보랴, 손님 챙기랴 늘 바쁜 진선 씨. 이번에 카메라 앞에서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시는 중이세요? 아, 저희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저희 모델 쪽 일단은 발이 260이어야 되고요. 키가 170 되어야 되고요. 좀 아름다운 만큼 뚱뚱하면 돼요. 하나, 둘, 셋. 왕발이 신어도 예쁘다. 왕발 손님의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 진선 씨 스스로 온라인 매장의 모델로 나선 것. 저희 신발을 신는 분들은 이렇게 날씬하고 예쁜 분들이 아니고요. 왕발이시고 약간 크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어서 예쁘면 다 예쁘거든요. 또 저 왕발인 저희가 모델이 직접 되어버리니까 고객들한테 신뢰감을 주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성공 비결은 직접 나서서 왕발 손님들과 공감하는 것. 이번엔 진선 씨의 가게에 구두를 든 손님이 나타났다. 언니 이거 어떻게 수선 좀... 아, 네, 수선해줄게요. 좀만 기다려요. 꼬매줄게요. 아, 네. 떨어지고 찢어져도 걱정 하덜덜 마시라. 한번 판매한 구두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진선 씨. 바로바로 해드려야 돼도 바로바로 신으실 수 있으시니까 네, 간혹 이렇게 작업이 오래 걸리는 것들은 맡기고 가셔야 되는데 이런 건 간단한 거니까 그 자리에서 해드리고 있어요. 이번엔 유난히 이 신발, 저 신발 기웃기웃 망설이기만 하는 손님 등장. 같은 사이즈의 손님이라도 발 모양은 제각각인 법. 알고 보니 신어보는 코드마다 길이는 맞는데 신발 볼이 터져 나올 것만 같다. 볼이 약간 역시나 조금 제 치수로 신으려면 조금 그러네요. 손님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곧바로 팔 걷고 나선 진선 씨. 오, 눌려요? 이 기계는 저희가 이렇게 이 쇠를 뚫는데 공장에 찾아가가지고 뚫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저희는 늘릴 수 있게끔 해드리니까 손님들이 딱 볼 부분만 늘어나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그녀의 네 번째 성공 비결은 왕발 손님들의 고민을 꿰뚫어보는 맞춤 서비스에 있다. 볼이 좀 넓거든요. 그래서 신발 신을 때 조금 곤란할 때가 많은데 여기 와서 좀 늘려달라고 그러거나 그럴 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여기는 AS가 철저히 잘 돼갖고 저 자주 오는 편이에요. 바쁜 하루가 지나가고 어느새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인데. 언니 시간 됐는데 안 가요? 어 가야지. 좀만 기다려. 너 가겠고. 다시 가게로 몰려온 손님들. 아니 아까 오셨던 분 아니세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 왜 다시 오셨어요? 아니 지금 사장님 기다리고 있어요. 아 가자. 문 닫을 시간에 맞춰 손님들이 다시 찾아온 이유는? 어, 저 잠시만요 사장님. 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손님들하고? 아 지금 저희 운동하러 가고 있어요. 오. 저희 손님들하고 밤에 같이 걷거든요. 네, 걷는 게 건강에 좋더라고요. 왕발끼리 뭉쳤다. 덩치 큰 그녀들은 다이어트도 함께다. 제가 밤에 혼자 걷기가 무서워가지고 저희 오신 손님들한테 같이 걷자고 오케이 해주셔서 같이 걷는 거예요. 사장님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웃집 편한 언니 같은 느낌이에요. 나오면 저희가 뵙기도 그래요. 하도 뭐 가게 가도 그래요. 가게 가도 사장님보다 이웃집 언니 같아요. 사장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긴 그런 거예요. 말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막 퍼지기도 엄청 퍼지고요. 네,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좋은 언니죠 언니. 아, 사장님 지금 대체로 평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너무 행복한데요? 정말 사준다 그랬어요. 내가 쓸게. 진선 씨의 다섯 번째 성공 비결은 사장님과 손님의 관계를 뛰어넘는 것. 밤 깊은 새벽 시간에도 진선 씨의 일과는 끝나지 않는다. 상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발로 뛰어야지만 또 제 눈으로 직접 봐야지만 또 믿을 수 있고. 매주 도매시장을 다니며 민감한 구두 트렌드를 눈에 익히고 빅사이즈를 확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더 좋은 왕발 구두를 위해 진선 씨는 아직도 목마른 상태. 발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대학교 언니들 키가 점점점 커지고 있잖아, 평균 그렇죠. 키가. 그렇기 때문에 발도 커질 거라고 확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매장은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게 계획이에요.